여러분 반갑습니다. 덥다 덥다 해도 정말 너무 더운 것 같아요. 해마다 더위가 더해가는 것 같죠. 지금 오후 6시가 거의 다 됐는데도 저 하늘 좀 보세요. 너무 더워 보이죠. 아 진짜 아이고 우리 덥다 보니까 우리 식물들 관리에도 너무 막 신경도 많이 쓰이고 또 너무 더우니까 물도 팍팍 주기도 조심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후에 이렇게 늦은 오후에 물을 주고 싶은 아이들 마음껏 줬답니다. 뭐 저면관수 다 하고 제라늄 다육이 할 것 없이 막 줬어요. 근데 그러나 예외인 아이들은 여전히 물을 아꼈습니다. 이렇게 빨간 아이들 이렇게 빨간 아이들이 조금 물에도 약하고 또 여름에 또 물음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조금 마르다 싶게 키우지만 저는 원래 물 주기를 좋아해 가지고 오늘도 막 그 베란다 바닥에 물을 호스로 물을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열기가 조금 식는 기분이랄까요. 그러네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합시다. 덥다 해도 막 한 달 아니겠어요, 그죠? 한 달만 견디면 또 뭐 어느 정도 더위는 가실 것 같습니다. 아 요즘 다육이도 제라늄도 정말 혹석이라고 할 만큼 덥잖아요. 물조심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물조심해야 됩니다. 물주는 시간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람이 조금 불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물을 넉넉히 마른 아이들을 많이 줬습니다. 요런 아이들도 지금 빨간 아이라지만 탱탱합니다. 완전히 탱탱해요. 입장이 진짜 요 아이들은 장맛비만 안 맞췄다 뿐이지 그냥 굶기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이파리에 이렇게 물이 보일 만큼 요 아이도 머큐리도 물 말라 보여서 제가 물을 듬뿍 줬습니다. 요렇게 물 주고 나면 지금 저녁 시간대라 통풍은 이제 바람은 조금 불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은 안 하는데요. 요 위에 요 성장점이나 요런 장미처럼 요렇게 생긴 아이들은 위에 물이 고이기 쉬워요. 요 안쪽에 그런 거 귀찮더라도 좀 털어 줬으면 좋겠죠. 털어주면 물음병 예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답니다. 요런 아이들 샬로 여전히 예쁩니다. 요 홍등은 그래도 제가 물을 많이 아껴 가지고 많이 하엽이 많이 졌더라고요. 하엽 떼고 돌았으면 또 하엽이 생겨요. 물을 말리니까 하엽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요거 보세요. 우리 방울복랑이들 삽목해서 키우는 아들 이렇게 주름이 쪼글쪼글하죠. 제가 연이어서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장마 지나고 나서 요 삽목이들 그래도 하나도 안 죽고 이렇게 다 살아 있고요. 더군다나 요런 동형 아이들 요 아이들은 물을 좀 아끼셔야 돼요. 요 동형 아이들은 하형 아이들은 그나마 조금 괜찮고요. 요 아이는 라우이 중에 홍라우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두 번이나 커팅해서 제가 살려낸 아이랍니다. 다른 아이를 붙잡은 아이인데요. 요런 아이들을 겨울형 아이들은 지금 여름에 쉬는 기간입니다. 또 하형 아이들은 또 여름에 막 성장하는 아이들은 또 겨울에 조금 멈춤 성장을 줄이기도 하죠. 그런 아이들은 물도 조심해야 되고 특별 관리해야 된답니다. 제가 봄에 막 그 잘라서 꽂아서 창틀 바깥으로 내놓은 아이인데요. 이렇게 자리 잘 잡고 햇빛 따라 고개를 쑥 내밀고 있네요. 이 아이 이름은 적귀성입니다. 지금부터 더 빨갛게 될 예뻐질 아이죠. 초보 다육맘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아이입니다. 키우는 맛이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 제가 플로리디티 선물 받은 아이 제가 요 얼굴 얼큰이 하나면 분리해서 이렇게 심어주고 창밖으로 내놨었는데요. 이렇게 자구도 나오는 걸 제가 보기는 했었는데 엄청 많이 키웠네요. 이렇게 물고파 보여서 이 아이 지금 저면관수 시켰습니다. 요 자구도 달고 해서 물 고픈 증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물
말랑말랑해요. 이게 접힐 정도로 말랑말랑해. 위로 올라갈수록 물이 덜 고프겠죠. 밑에 입장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엽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말랑말랑할 정도로 물이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아기들도 키우고 있고 해서 제가 물을 오늘 저면 관수 한 10분 정도는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틀에 있던 이 수잔나의 유아이도 많이 단단해져서 이뻐지고요. 화분이 훌렁해서 제가 이 아이를 옆에다 꽂아놨었는데, 화분이 가득 찰 만큼 이쁘게 단단하게 성장을 잘 했네요. 장맛비를 다 맞지는 않고 창틀 처마 밑에서 그래도 오는 비 맞은 아이인데도 건강하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아, 요 아이 이름은 제시예요. 요 아이 보여드리라는 게 아니라 요 뒤에 요 워아인이라는 아이입니다. 저는 워아인이를 돈 주고 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아마 다육 달래맘님께서 자구대에서 저에게 구름이 방석 보내주실 때이 아이 왔던 아이거든요. 지금 제가 심어서 창틀 위에 올려놨더니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 물고파 보여서 제가 또 오늘 물을 또 듬뿍 줬는데, 손톱이 예술이죠. 손톱이 아직 어리지만 참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것도 구독자님께서 커팅해서 보내주신 아이인데 너무너무 머큐리 잘 자라고 있어서 제가 사랑의 눈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코사지 도감도 살짝 이 라인을 그리면서 통통합니다. 아주 제가 물을 못 끊겨가지고 통통하고요. 옆에 블루 서프라이즈 금도 한 거기 옆에 작은 자구 하나가 말랐더라고요. 그 외에는 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소소한 금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플 마리아 금이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이건 창문 안쪽에서 다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마리아 백금, 요 뒤에도 금이 참 많이 잘 들어가 있죠. 완전히 물고파서 지금 아랫잎장은 쪼글쪼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물을 좀 먹였습니다. 그리고 홍별이 단단하게 잘 지내고 있죠. 이 아이가 토스카 넬리입니다. 아직 어려서 제가 장맛비 안 맞추고 창틀 안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온종 복랑금을 키우면서 이렇게 입장을 올해처럼 이렇게 입장을 떨어뜨려 본 적이 없답니다. 항상 잎이 풍성하게 있으면서 여름을 보냈는데 올해는 정말 역대급으로 힘들게 복랑이들이 여름을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곰마리아금 저희 집에 올 때부터 아래쪽에 노란 하엽이 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떼고 계속 떼면서 자리 잡기를 기다렸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커팅을 해서 다시 뿌리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네요.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으니까 이제 초가을부터는 물을 좀 많이 먹여서 주름도 없애고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예뻐하는 마리아 금입니다. 요 정말 엄지손톱 많은 아이. 이 화분에 휑하도록 처음에 엄청 큰 옷을 입혔어. 제가 큰 옷을 입히는 성향이 아닌데, 같이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여기다 심으라는 뜻으로 알고, 엄청 큰 옷에다가, 화분에다가 이 아이를 심었죠. 근데 지금은 이 아이들 입장이 커가지고 화분을 능가할 만큼 많이 자라줘서 너무너무 제가 예뻐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금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갔죠. 그리고 저희 집 제이드스타 금 형제입니다. 요 제이드스타 금을 처음에 보내주셨는데 너무 포장을 꽁꽁 하셔가지고 입장이 좁혀가지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요 아이를 다시 보내주셨는데
아, 예쁘다고 다들 난리가 났었죠. 근데 지금은 요 원래 처음 왔던 요 제이드 스타금이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아래, 맨 아래에 상처 났던 자리 여기 보여요. 맨 밑에 하엽이. 그리고 층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예쁘게, 너무나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둘다 어떤 아이가 이쁘냐고 말할 것도 없이 둘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클론 이 아이는 완전히 초록이로 저에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해 동안 창틀 밖에서 거리대에서 완전히 묵혔어요. 근데 그해 가을에 이렇게 색감이 들고 변신을 하더라고요. 아, 이것이 창을 키우는 매력이구나. 아, 이런 느낌을 받았던 우리 스포클론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멋있죠? 그리고 요 크리머 이 아이도 비를 안 맞췄습니다. 이 아이가 청송이네 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보내줬던 아이인데요. 비를 안 맞춰서 그런지 좀 미모가 살아있죠. 이 아이는 연꽃말이야. 연꽃말이야라고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처음에 키우시다가 베란다 환경이 안 좋아서 완전한 치마를 입어가지고 저에게 왔어요.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한두 계절을 키우면서 조금 건강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래도 너무 아랫잎장이 너무 처져서 커팅을 했는데요. 그래서 뿌리 새뿌리를 받고 이렇게 또 예쁘게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키우면서 좋은 인연들을 제가 많이 만나서 선물도 많이 받고 뭐 정보 공유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어느 집이나 환경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는 잘 돼도 또 우리 집에서는 잘안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집에 잘안 돼도 남의 집에서는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적합한 아이를 선택해서 키워나가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날이 해가 갈수록 날씨도 더워지잖아요. 여기에 기후 환경에 맞는 아이들을 선택해서 키우는 것도 조금 더 쉽게 예쁘게 식물들을 키워나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줄때꼭 저녁물을 주시고요. 통풍 잘 시켜주시면 뭐 무사히 무탈하게 여름 잘 지낼 걸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은 완전히 다 오는 장맛비, 원래는 유난 스럽게 심했잖아요. 폭우도 심하고 맞았던 아이들인데요. 지금 이제 많이 까실까실하게 지금 이제 예뻐질 일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위에도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식물들도 건강하고 이쁘게 잘 키워나가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